안녕하세요. 네, 불자 여러분.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대재앙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께서는 힘을 내시고 좀더 안전된 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수요법회가 여러분들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될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이 불교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법회 내용은 불교와 샤머니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불교란 그 뜻의 의미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불교의 어떤 내용과 또 샤머니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불교라는 것이 어떻게 이 불교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교란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해서 부띠즘이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라는 인물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대한 사회적, 문화적 형상의 지시의 이며 깨달음을 뜻합니다. 불교는 서가모니를 교조로 삼고, 서가모니께서 설하신 교법을 종지로 하는 깨달음의 철학이라고 본인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종교는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모든 복을 빌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 불교에서는 방편적인 종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서가모니의 그 뜻을 받들어 모든 불교의 형상은 깨달음으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사면이즘에 대해서 사머니즘은 신을 믿고 종교의 사면이즘 무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이다. 사면이즘이란 것은 이상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 신령, 정령, 사령 등 직접 접촉 고려하고 이 사이에 예언, 탁선, 복점, 치병, 제의 등을 행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 종교직 형태라고 일부 지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모로 해서 우리는 불교를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불교를 또 종교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불교를 또 신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 부처님의 사상은 오직 깨달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내려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일컬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이 부족하고 내 스스로 행할 수가 없고 남을 의지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신의 존재에 이끌려 자기의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아마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이 종교의식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깨달음까지 이 불교 속에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자기를 행해갈 수 있는 그런 깊고 깊은 뜻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불교에 인연이 맺어졌고 이 부처님의 사상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일반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껏 대범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힘들 때도 그 불교의 이 깊은 가르침을 높이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들은 불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받으면 여러분들을 거기에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었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대로 우리가 행을 하고 그 수행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첫째는 삶이 다복해질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업을 소멸하면서. 모든 괴로움, 고통 속에서도 좀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전을 잘 지켜보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모든 말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결론적으로 해태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정과 불만과 불평을 할수 있지만 좀더 나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어떤 시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그 의미를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는 생각합니다. 즉삼문인짐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신령과 정령과 사령 등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득하고 싶은 것을 득하지 못했을 때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남을 헐뜯게 되고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교와 샤머니즘이라는 이 내용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부치님 사상에는 오직 자기 스스로가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달음을 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또 불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란 우리 스스로를 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나눌 수 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는 많은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연불과 경정을 독송하며 느끼는 것이 한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사상 속에는 연불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식에 지우치지 말고 또 스스로의 어둠을 하기 위해서 연불 삼매를 우리가 수승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좋은 어떤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형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이 부처님이 가르침도 멀리 하면서 내 욕심만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를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절을 올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탐욕, 욕심 내고 한 마음 자체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두 번째 절을 하는 것은 분노하고 성질 내고 이러한 마음을 참여하는 마음에서 절을 하고 세 번째 절을 하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에서 절을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불교에 응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심을 하게 되고 사회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아상을 아집과 이런 것들을 편히 마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모든 불자들은 샤머니즘이라는 이런 좀 국한된 내 덕만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보다는 참회하고, 또 남을 위하고, 또 육바라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멀리하고자 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놓은 중에서. 육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부처님의 사상을 만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진정한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면은 아마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육바람 일중에 첫째가 보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가 베푸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베풀어서 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첫 번째 가르치며 두 번째는 지계라고 하는데 이 지계라는 것은 상대방과 선을 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게 아마 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치며 이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두 번째인 지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이웃과도 평화가 없고 매일 서로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욕이요. 상대방은 참아야 되고 나는 참지 못한다면 그 인욕 자체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욕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못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럼 불교는 우리한테는 참 멀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번째는 정진. 노력하지 않고 앉아서 덕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사회가 혼탁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래서 저는 그 또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인데 이 선정 또한 바른 생활, 바른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아 했는데 우리가 또그한 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만은 이 지혜는 앞에 다섯 가지가 이류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해안도 없고 지혜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꼭 참선 속에서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모든 장소와 곳곳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육바라밀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치 줌을 고의 간직하고 따른다고 하면은 아마.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마음 자체가 아마 평화롭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육바람일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더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점을 본다든가 이런 자기의 어떻게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자 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참 불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걸로 보면은 경전을 보고 해석, 해석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은 참 이렇게 불교가 쉬울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수행을 해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육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또한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리가 편안해지면서 아마 행복하고 즐거움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체만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불교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롭냐 하면 이 불교 안에다가 또 중생들이, 범부들이 어리석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종교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불교, 우리나라 불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신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어려운 거다 내려놓고 쉽게 할수 있는 육바라이를 함께 나누면은 그 불교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어떤 나눔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이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도 전부 거짓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깊이 이것을 한번 새겨보고 아르마리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중하고 소중하며 여러분들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 교주이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욕을 참는 인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찌 사회가 내한테 다 잘해줄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가르켜 주었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무엇 말씀인가를 제가 한번 들이 보고 싶습니다. 사홍서원 중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우리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고 주변을 구원을 해서 함께 좋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홍서원은 불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생 무변서원도 무변 중생을 내가 다 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중생을 다 건질 것인가 두 번째 번뇌무진 서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번뇌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문무량 서원학입니다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법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 번뇌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도 무상서원성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그 불도를 내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생을 구원하고 주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사홍서원이 우리 부처님 법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귀는 늘 항상 우리는 삼보기 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홍서원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이 있어야 되고 그 불, 법문을 배우지 않으면은. 불성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은 우리가 구원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이런 기중하고 귀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전해줬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교가 마음속에 와 닿지 못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사우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내가 육바라밀를 지금 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불교라고 고집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 사문 의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샤머니즘은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 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나 우리는 모든 불자는 서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원은 복을 비는 것이 기원이고 서원은 내가 불법을 배워서 이루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을 빌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마음을 깨달은 후에 그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수경을 읽, 읽을 때첫 번째 구절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해서 정구업지는 오박내외 아니제신지는 그리고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의열에 진실, 진실의 개법장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경전을 읽고 새길 때는 이 내용부터 먼저 읽는 이유는 원의열의 진실이 무상심심 미묘법,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금 난조우, 우리가 그 자체를 행하는 그 뜻을 아은문견득수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 지을 것이며 원의열의 진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경전의 의미를, 진실한 뜻을 꼭 바르게 새길 것이라는 그 뜻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 진원부터 시작을 해서 경전을 읽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부처님 경전은 진실하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행을 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부처님 법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타 종교들이 불교를 험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해도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서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다급해서 좀 여유롭지 못해서 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육바라밀이나 사홍서운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의 시작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이 스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이 다복하고 늘 행복하고, 이 코로나 꼭 이겨내기를 기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이 서원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와서 보니 많은 불자님들이 지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인데 현생과 내생만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전생과 현생과 내생 이렇게 삼세를 이야기하면서 윤회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백중기도를 매년 하는데요. 음, 조상님, 천도가 왜 필요한지, 백중기들은 왜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수도 없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 질문 속에 보면, 윤회까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왜 돌아오는데 백중은 왜 맨날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세를 어, 우리가 버릴 수 없죠. 예. 우리가 이 하음경 첫 번째 개송에 보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개성 일체유심조라는 계송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삼세 일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세라는 것은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참 불교가 희망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신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는 내가 진, 금생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그 자체가 과거이고 또 미래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중이라는 것은 왜 매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가진 불자가 많은데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9제를 모실 때 살아 계신 분들은 49일인데 저 세계에 있는 허공 중생은 7일입니다. 그럼 우리 세계하고 그 세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세계에 있는 그 영가께서 49제 천대조를 모시고 에 그냥 돌아가시면 됐는데 세속에 살면서 신구의 사업으로 지어놓은 업이 너무나 많고 그 집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조사 스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바로 윤회에 들지를 못하고 허공에서 한 생활이 오랫도록 지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은그 허공에서 집도 절도 없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외롭고 불쌍하고 쓸쓸한 생활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도 절도 없는 중생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이 집도 절도 없는 중생으로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중이 되면은 그 맴돌고 있는 허공에 계시는 조상님들을 1년에 한 분씩이라도 이 우리가 사찰에 모셔서 공양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양 대접이 아닙니다. 영가가 와서 절에 와서 드시는 것은 수화차법식, 하리알라찬 기장아포만, 업파돈철량 돈사탐진치, 상기불법성, 염려보리심, 처처알라국이라고 바로 부처님께서 법식으로 안한 존재께서기가라는그 많은 기치들에게 정말은 아기 귀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염불을 해서 공양을 올려 드린 바와 같이 백중날, 그와 똑같이 안하니 체린 그 음식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그 재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법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의 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식은 바로 이 백중 때 올리는 그 제가 법식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의 조상들이 이 윤회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필하면서 효도를 하는 것이 백중천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윤회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윤회 속에 들지 못한 허공에서 불쌍하게 맴돌고 계시는 조상님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도 일년에 한 번은 모셔지고 여러분들이 또 제사를 지내는 가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흑공 중생들에게 베푸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코로나들이 발생됐는가 이런 것들을 참 부처님이 얼마나 2500년 전에 이 세상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이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네요. 2500년 때되면 오타각세에서 우리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탁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법화경에서는 이 시대를 악세 탁세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탁하고 정 말하자면 눈이 있어도 해안이 어두워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법 말세 말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실한 교리가 있으나 그것을 중생들이 불교라는 그 자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듣고 자기 욕심만 낼 것이라는 것은 말법 말세 세상이 이 자체가 밝은 빛을 없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큰 대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재라고 많이 하는데 삼재는 대삼재 소삼재가 있는데 대삼재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이 코로나가 대삼재에 속합니다. 이, 이 부처님의 말씀은 온 세계가 이 대삼재에 빠졌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이 아닌 당신의 선정에서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다섯으로 규정을 우리가 해놓으셨어요. 그 규정이 그 이른바 오타각세로 말세로서의 이 시대를 급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의 시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급탁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기근, 질병, 전쟁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신고의 삼업에 업보로서 이겁을겁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어떤 다생다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과거 전생에 다 만들어 온 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있듯이 우리는 과거에 지어놓은 것을 지금 현재에서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재앙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세 이 불교에 살면서 미래를 밝게 하려면은 지금부터는 착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미래는 밝은 미래가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번뇌탁. 번뇌탁이란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이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으므로 지적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사이가 좋은 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다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중생탁이란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이 자질이 근본적으로 자비심이 없고 남의 행복을 따라 기뻐해 줄수 있는 수의심도 없고 또한 평정심조차도 없성을 지적해 놓은 그런 이 말씀이 바로 이 중생탁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 견탁이란 중생 중에서도 특히 종교인 교육자 학자들의 견해에 탁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우리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탁해져 있기 때문에 또 사회가 밝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스스로가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명탁이란 인간의 목숨이 짧으면 그 목숨마저 늙은과 병들어 물들어 있음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숨이 짧지만 길어졌지 않습니까? 약으로.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의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지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 대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지우치지 말고 우리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도해성 보살 행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승 보살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 다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의 또 부처님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육바라미를 말씀드린 것도 행하는 것이는 이런 것들이 이 대재앙을 우리가 피해 갈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본 사월 초파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윤 사월 초파일이 있어서 다행히도 또 부처님이 윤 사월 초파일 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또 기도를 해서 이 코로나 법회를 잘잘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며 기원하며 발언하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온 사찰에서는 모든 재앙이 지금 있는 코로나가 빨리 부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가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독한 이 재앙인지 그렇게 십살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부처님 제자들은 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재앙, 대재앙을 편안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불보살님전을 꼭 믿으시고 이기시기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이 대재앙을 불법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그런 꼭 희망적인 생활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때 힘내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여러분들 너무 이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내시고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모든 법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미래에 우리 불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는 그 미래 속에서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나날을 꼭 이어가시기를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고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